김대중 대통령이요. 예. 12월 27일 날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예. 또 가만히 계시느냐? 가만히 계시겠어요? 안 계셨을 것 같아요. 당연하지. 그래서 또 준비를 하십니다. 그 제야 민주인사들하고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야 된다. 이게 국민의 예의다. 그래서 우리의 비호는 민주회복과 평화적인 조국 통일에 있다. 이런 일을 하게 돼서 우리는 실수가 없다. 이런 것을 이제 호소를 하시면서 1979년 3월 1일 날. 또 3월 1일. 예. 네. 민주주의와 민족 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이라는 조직체를 결성을 하십니다. 3주년 기념인가요? 예, 그러니까 1979년 그러니까 3월 1일. 예. 이제 3년 만이죠, 다시. 거기에 이제 윤보선 전 대통령, 함석헌 선생, 김대중 선생, 문익환 목사, 이런 분들이 이제 공동대표들 네, 다 모이셨네. 76년 네. 3.1 민주국선언 사건 당시에 지도자들이 다시 뭉친 거죠. 그리고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을 결성을 합니다. 네. 꺾이지 않는 마음, 예, 중꺾마. 중꺾마, 정말. 또 가족분들도 계속해서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도 투쟁을 하고 계셨고 참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박정희가 바로 또 투옥시키지 못해요. 수감시키지는 못해. 왜? 저항이 더 커질까봐? 저항 세력이 더 날로 커져가고 있으니까. 총선으로 민심을 확인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사면은 특별 사면 했는데 또 갑자기 또 잡아놓고 그런 거 믿는 사람 같으면은 하긴 그렇네요. 김대중에 예. 대해서 그런 그 정말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감시하는 경찰이나 네. 중앙정보부 요원들이나 되게 피곤했을 것 같아요. 제발 좀 안 그러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뭔가 나돌아다니시고 하지 말라는 일 자꾸 하시고 위에서는 자꾸 쪼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이르러서 신민당이 1978년 12월 12일 총선 국면에서 예, 지지도가 예, 공화당보다 예. 득표율이 앞섰다. 이래가지고 신민당 내부에서 선명야당 투쟁을 합니다. 그 당시 공화당을 득표율에서 앞섰을 때 대표는 이철성 씨예요. 근데 이철성 씨가 중도통합론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유신체제에 굉장히 협조적이었고 친화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용야당이라는 예, 그런 말을 들으면서 선명야당, 대칭적 언어로 네. 선명야당 건설, 선명야당으로 가야 된다. 이 선명야당이라는 의견이 분분해져요. 네. 그런데 이제 1979년 5월 30일이 그 전당대회입니다. 예. 신민당. 거기서 이제 새로운 당 총재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김영삼 씨도 총재로 출마를 하는데 근데 김영삼 씨가 1975년도에 박정희 당시 대통령하고 여야 영수회담을 갔습니다. 청와대에서. 네. 근데 이제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기도 한데 그때 김영삼 씨가 박정희 당시 대통령하고 회담한 내용을 밖에 나와서 한마디도 언급을 안 씁니다. 봉인해버려요. 야당 총재 입장에서 집권의 예. 대표인 대통령하고 면담을 대담을 하고 왔으면은 무슨 무슨 이야기를 나눴다고 국민 앞에서 예.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기자들 통해서 회견을 해가지고 딱 말을 닫습니다. 이유가 있었나요? 두 분의 어떤 것이 있었겠죠. 그때가 이제 뭔가 밝힐 수 없는 유경수 여사 피습 사건 이후 얘기죠. 예. 그래가지고 김영삼 씨가 선명한 유신 반대 투쟁을 안 해요. 그것은 차기 정권 운운한 면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이번 유신 일기로 끝나요. 일테면 그런 속에서 1977년에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이철승이 집단 지도체제를 걸고 나옵니다. 대표 최고위원 최고위원식. 지금 현재 민주당이 형식적으로는 지금 이재명 당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는 이재명 당인데 형식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네. 그 말은 이재명은 대표고 최고위원들이 몇 있단 말이에요. 정청래 등등. 이런 식 체제로 이철승 대표 최고위원 또 최고위원 뭐 신도환 이런 식으로 해서 집단 지도체제라고 합니다. 그것보다. 그런데 이제 김영삼이가 그에 지지요. 이철승이한테. 그래서 이철승이가 1977년에 야당 대표를 하면서 한술 더 떠서 유신에 협조적이에요. 그걸 이제 깨부숴야 된다. 그 이제 1978년 12월 12일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민심을 확인했으니 우리는 선명야당으로 가야 된다. 그의 1979년 5월 30일
전당대회에서의 선명 야당 투쟁입니다. 네. 그러면 이철승대 김영삼, 이기택 뭐 이렇게 이제 후보들이 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 이제 그 당시에 대의원 여러 가지 판세를 분석해 보면은 이철승이 이길 수가 없어요. 여쪽에서 후보가 한 사람으로 단일화되지 않으면은. 그런데 조윤영 씨나 이기택 씨가 물러설 기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다 선명야당 주장하기는 했어요. 그럼요. 왜 꼭 YS였나요? 아니 네. 그때 이제 이기택 씨도 선명했고. 그 다음에 조윤영 씨도 굉장히 고문도 당했고 이전에 끌려가서 그 조윤영 씨 처참하게 고문도 당했죠. 박정희 정권에. 그때 왜냐면 그 전에 그 YS가 뭐 입을 닫았던 그런 걸 보면서 YS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실력이 뭐 힘들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후보로 출마를 한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김대중 당시 예, 동교동 김대중 선생이 볼 때는 판세가 이렇게 후보가 4명, 5명 속에서 오면은 이철승이가 백전백승이고 이쪽은 백전백패다. 김대중 대통령은 항상 뭐라 하십니까? 정치에 있어서는 최선을 선택할 수 없다면은 차선을. 차선만 선택할 수 없다면은 차악을. 그렇게 해서 최악을 피해야 된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합리적인 예, 그러한 어떤 예, 입장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차선을 후보인가요? 생각하는 거죠. 아. 여기서 최선의 후보를 못 만들더라도 이 판세를 그대로 갖고 가면은 최악의 네. 최악 또는 차악의 이철승 그 체제로 또 가야 된다. 이래서 차선을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차선이라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차선책 이기기 위해서는 김영삼, 조윤영 이기택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다. 네. 그러면 여기서 후보 단일화라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어야 된다. 지금 현재 새 후보 중에서는 김영삼 씨가 네.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대중성을 갖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윤영 씨하고 이기택 씨를 후보에서 사퇴를 시켜야 된다. 자진 사퇴는 어렵다. 그래서 1979년 5월 29일 날 5월 30일 전당대 하루 앞에 네. 중국식당 아서원에서 당원대 대의원대 단합대가 열렸는데 네. 거기를 찾아갑니다. 거기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등장하니까 네. 어떻게 되겠어요? 대의원들이 김대중을 볼 수 없었잖아요. 납치당했었지. 네. 그 전에는 망명활동했지. 또 수감생활하셨지. 그 다음에 연금 가택연금에서 사람 하나 들어가지를 못하게 했지. 방문객. 네. 그러니까 그리운 얼굴 볼 수 없는 그런 대의원들의 그런 마음들이 어떠겠어요? 그야말로 환호지요. 우리가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대로 열화 같은 반응이 있었지 않겠어요? 네. 거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절절하게 김영삼 지지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철승의 중도 통합론의 허구성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조윤영과 이기택 씨를 자진 후보 사퇴를 시켜요. 아. 그래서 김영삼 씨가 1979년 5월 30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의 네. 지지를 얻어서 총재가 되는 겁니다. 신민당 총재가. 우리가 1967년 목포 이 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되셔가지고 당시 유진호 신민당 총재로부터 원내총무 지명을 받았지만 유진산 씨와 김영삼 씨의 극렬한 반대 때문에 네. 원내총무가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 나눈 적 있죠. 예, 그리고 그 원내총무 자리를 김영삼 씨가 꿰찼다고 이야기했죠.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해서 김영삼 씨를 엄청나게 도와주게 됩니다. 이때 역사의 가정법은 없지만 만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때 1979년 5월 30일에 김영삼 씨가 야당 총재가 안 됐다면 예. 총재 안 됐다면 아마 80년에 김영삼 씨 이름이 없을 거예요. 11월 이후에 아. 예. 예. 바로 뭐 정확히 5개월 후에 11억이 벌어지잖아요. 5월 30일이고 10월 26일이니까.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한테 김영삼 대통령이 네. 야당 총재라는 엄청난 혜택을 입게 됩니다. 아, 네. 김영삼을 지지하도록 이제 지도력을 발휘해 주셨고 사실상, 예. 사실상 이제 선거대책 본부장 만들어준 거죠. 거죠. 예.